오늘의 주제는 연필? 아닌가? 연필의 실수, 없었던 일로 지우개가 진짜 주인공. 우리는 지우개를 잘 알고 있을까? 지우개라 함은 지우고 깨끗이 지우고 흔적도 없이 이렇게 지우기 위해 쓰는 것. 왔다 갔다 쓱쓱 문지르기만 하면 방금 전까지 연필로 그려져 있던 그림이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 조그마한 지우개 하나가 되돌려 놓은 연필의 시간. 세상에서 가장 작은 타임머신 지우개. 지우개는 어떻게 연필 자국을 지울 수 있는 걸까? 지우개 뭘로 만들었더라? 고무줄? 고무장갑? 그래, 고무다. 하지만 똑같이 고무로 만든 고무줄이나 고무장갑으로는 연필로 쓴 글씨가 깨끗이 지워지지 않는데, 지우개만이 가지고 있는 비법이 뭐길래? 여러 가지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진 다음에도 문지르기만 하면 연필 자국을 감쪽같이 사라지게 할 수 있는 걸까? 지우개, 이제 그만 비밀을 알려주라옹. 평범한 지우개 하나를 제대로 만져보자. 구부려도 다시 돌아오는 말랑말랑한 지우개. 표면은 매끌매끌한데 정말 그럴까? 지우개의 표면은 사실 소보로 빵처럼 울퉁불퉁했다. 울퉁불퉁한 지우개가 지우는 건 바로 이 연필. 이번엔 연필을 볼 차례. 종이에 닿는 곳마다 검은 자국을 남기는 연필. 연필이 칠해진 곳을 자세히 보면 종이 표면에 붙은 까만 연필심 가루가 보인다. 지우개가 연필 자국을 지울 때
종이에 붙어있던 연필심 가루는 지우개로 옮겨 붙으면서 종이에서 떨어져 나온다. 자석에 붙는 철가루처럼 뺨에 찰싹 붙는 밥풀처럼 연필심 가루는 사라진 게 아니라 지우개에 찰싹 붙어 종이에서 떨어진 것이었다. 지우개는 그럼 연필심 가루를 끌어당기는 매력의 소유자? 연필 한 자루 속에 들어있는 연필심. 이 연필심의 주 원료는 흑연이다. 연필을 지우는 지우개 속에는 지우개를 부드럽게 해주는 가소제가 들어있는데 흑연의 분자 구조와 비슷하게 생긴 가소제의 구조. 비슷하게 생긴 흑연과 가소제는 서로를 끌어당겨 찰싹 달라붙는다. 종이를 문지를 때 떨어져 나오는 지우개에 흑연 가루가 엉겨붙어 밀려 나오는 지우개 가루. 지우개의 포로가 되어 섞여버린 흑연의 모습. 이제야 보인다. 이곳은 어느 마을의 빵집. 늘 딱딱하게 굳은 식빵을 사가는 한 남자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빵집 주인은 생각했다. 그 손님 혹시 가난한 화가가 아닐까? 돈이 없어서 딱딱한 식빵밖에 살 수 없는 건지도 몰라. 내일은 특별히 버터 바른 빵을 줘야겠어. 다음 날 다시 빵을 사러 온 남자. 빵집 주인은 빵에 버터를 몰래 발라서 포장해 줬고 손님이 감동받겠지 생각하며 뿌듯해했다. 그런데 빵집으로 찾아와 불같이 화를 낸 손님. 화가인 줄 알았던 그 손님은 사실 건축 설계사였다. 정교한 설계도를 식빵으로 조심조심 지워가며 그렸던 건데 버터 바른 빵으로 지우는 바람에 심혈을 기울여 그린 설계도를 망쳐버린 것. 불쌍한 빵집 손님. 지우개가 발명된 후에 태어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아직 끝이 아니다. 지우개를 잘게 자른 다음 냄비에 넣고 열을 가하면 열에 약한 지우개가 녹기 시작하는데 생크림처럼 녹은 지우개 이렇게 완전히 녹였다 다시 굳힌 지우개로도 깨끗하게 지워질까? 잘 녹인 지우개를 통에 담아두고 굳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굳은 지우개로 글씨를 지워보면 조금은 지워지는 것 같아도 깨끗하게 지워지진 않는다. 한번 열을 가한 지우개는 본래의 성질을 잃어버린다. 지우개에 숨어있던 과학, 이제 여러분이 발견해볼 차례다.